모든 남자는 돼지다. Woman are equal to men. 우리 모두 사이좋게 피그가 돼봐요.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이거. 혐오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스튜디오 뿌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사건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후원하잖아.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후원 또 먹고 튀었다는 게 뭔 말이야? 아 그 남성 혐오 단체에서 후원을 진행했는데 먹고 튀었다고? 아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아니 뭐 자주 그러잖아. 뭐 How expensive is PC gaming? 근데 top 10 organs to sell to buy a gaming PC. 신장이 두 개니까 하나는 이제 팔고 글카 4080을 사겠다. 뭐 그런 건가요? 팔기 좋은 거.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글카는 또 나오니까 눈도 두 개니까 하나만 팔자고. 그럼 브라도 두 쪽이니까 한 쪽만 팔자. 근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예. 귀도 두 쪽이니까 한 쪽은 잘라서 팔고. 그죠? 콧구멍도 두 개니까 하나는 자르고. 이빨도 많아. 이빨은 왜 이렇게 많아? 이빨은 하나 빼고 다 팔면 되겠네. 어휴, 이딩. 수요일 기다려. 기다려. 목요일 기다려. 아직이야.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이야. 구매. 요즘 불프가 불프가 아니야. 요즘에 뭐 불프라고 해서 뭐 샀는데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고 무슨 할인은 막 엄청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 카톡 프사가 남자인데 여자 아이돌 사진이면은 찐따일 확률이 높고 남자이고 프사가 얼굴인데 못생겼다. 지가 평타는 치는 줄 안다. 페페 프사는 유행과 드립의 선두 주자라고 생각하지만 99%가 아류 겟 오잼이래. 아니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대체 뭘 해야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애니프사 100% 확률로 개찐다래. 축구선수일 경우 대단히 높은 확률로 개찐다. 프사가 없음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SNS에 별로 관심이 없다든가 최근에 헤어졌다든가 못생겼다든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다 안 좋은 것밖에 없어. 연애혁명 프사 이건 또 뭔데. 100% 확률로 연애 못하는 급식 개찐다래. 저건 처음 보네요. 증명사진 프사 윤통성 없으며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우며 사교성 없고 아집에 가득 차있음. 야 이거 쓴 사람이 그러면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있니? 저거 만든 사람 특 저런 사람들한테 고백하다 차이고 고백도 전에 차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열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도 애니프사로다가 그 트위터 하신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화성 간다고 찐따 같은 소리하고 말이 되는 소리래. 화성을 볼. 그리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레시 부사 찐따. 찐따면 얘지. 수능 날 잘게 집밥 알주마 이 새끼들. 아이 그것도 오픈하고 내 뒤에서 욕했겠지. 그냥 나 없는 곳에서 맨날 내 뒷담 깎겠지. 뻔할 뻔짜다. 축제 좋아하시네. 대규모 침묵질이겠지. 아 모찌 모스트 평균 모평. 엄마가 그리 가르치더냐 야발놈들아. 사람을 야발 벌레 쳐다보지 쳐다보고 있어. 야발 생일도 무의미하지. 아무도 축하 안 해주는데. 축하해주지 않는데 고독하구만. 저는 카톡 프사 뭐냐고요? 저는 카톡 프사 없습니다. 왜냐면 카톡을 안 쓰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텔레그램은 해놨습니다. 텔레그램엔 우리 콩이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강아지 사진으로 해놨다. 염려 캐릭터 필살기 고함 비틀기. 아 제발. 아 이건 뭐야 근데? 진짜 저렇게 혼자 비틀리는 거야? 어우 쉣 저 사진은 뭐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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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빵은 그저 방에 불과하다. 그 자기 개발서나 뭐 그런 데 써 있잖아. 힘내라고 하는 거. 가끔씩 저런 거 좀 싫긴 해. 뭔가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막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 버트버는 아줌마가 연기하고 아저씨가 보는 콘텐츠 일본의 고령화의 산물. 뭔 말이야 이게? 아 지금 버튜버를 보는 사람과 지금 버튜버인 여자분들이 이제 다 같이 나이가 들면은 버튜버 보는 사람들도 아저씨가 됐고 버튜버도 아줌마가 됐다는 거 아니야? 아, 그 밑에 세대들은 버튜버 안 보고 그러니까 뭐 휴게소 가면은 7080 노래 테이프 파는 것처럼
2030 버튜버 모음집 해가지고 이제 클립들을 팔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중국의 주 정이래. 손흥민 씨와 페이커 씨네요. 주적이래. 주적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야? 손흥민 보유국, 페이커 보유국. 축구 말도 안 되게 못하던데. 그 중국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 있었거든요. 뭐 중국의 관심우란지 뭔지 그 아무튼 비리가 심해가지고 그렇대. 뭐 우리나라 그 빙신혈맹인지 연맹인지 그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탐탐 펭수 디저트 무섭대요. 얼어 죽었어. 탐앤탐스 세계지도 그리는 일본 학생 선생님 표정. 아 여기 있네. 가운데 일본이고 나는 무슨 그건 줄 알았어. 소고기 그 나누는 거 있잖아. 소 등심 여기 뭐 안창살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의 악마 블리자드. 와 니케 왜 아냐? 알겠네요. 니키 왜 하는지. 예. 아! 아! 이, 뭐야 이 씨. 아, 이런 이런. 아. 니케를 하면 막 떨려. 의외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던 걸? 써네. 맞아. 이거 사실 밑에처럼 해 놨는데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위로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정이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그런 오해가 좀 있었어요. 폐기된 소닉 장난감 사진이 유출되면서 그런 의혹들이 바로 사라졌다. 그것은 이것까지 사기를 칠 순 없지. 이런 플라스틱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당남자는 이게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한 거야? 어떻게 이게 통과돼서 저런 게. 저도 어릴 때는 소닉을 좋아했는데 이 소닉 팬덤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 유명한 그 네임드 한 분 계세요, 미국에. 그분은 또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한번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많이 유명합니다. 여러 의미로다가 아무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함수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의 갑으로 나온 숫자와 멤버수가 일치하는 아이돌 그룹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방탄소년단 11명인가? 여자친구는 알겠다. 0. 업텐션은 누구야? 세븐틴이 70명 맞죠? 세븐틴 한 명 아닌가? 정답 848이요. 근데 이거 대체 누구 아이디어야? 너무 MZ하네. 아이돌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 열받네요. 뭐야? 맞는 척 하는 거 뭐야? 가스라이팅 오지? 얘 일부러 넘어지는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머 어머. 아 이래서 여우주 현상이구나. 시온아 넌 이러면 안 돼. 우리 시온이는 할리우드 액션 하면 안 되는 거야. 완전 어떻게 뒤로 발라당 이러면서 넘어지냐? 그니까 와 쟤 너무 웃긴다. 쟤 야은지 맞는 척 하는 거 뭐야. 가스라이팅 오지. 이걸로 사람을 죽이나? 왜 제재를 하지? 당근칼. 당근칼 제가 뭐 영상 만들었기 때문에 당근칼 관련된 거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진 진짜 씨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진짜 무서운 흉기처럼 보이네. 어? 어디 뭐 저기 미국에서 그 연쇄살인마가 쓰던 그런 무기 창고 같은 데서 찍은 사진 같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발리송 밀매한 거 찍은 것 같아 내 말이. 옛날 롤 스킬 투창. 적에게 창을 던져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현재 스킬 만월총 사용 시 원거리 공격 어쩌고저쩌고 물리 피해 입히고 표식 남기는데 이 밑에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꽁시렁꽁시렁 엄청 쌓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스미터 이번에 뭐 Q 쓰고 E 쓰고 Q 쓰고 W 쓰고 뭐 이렇게 콤보 개념이 나왔다면서요? 흐웨이 스킬이 12개예요. QQ, QW, QE, WQ, WW, WE, EQ, EW, EE. 점점 이제 특수기도 외워야 돼. 이런 거 안 된다고 했는데 스킬이 이렇게 많아. 후웨이 연구소래. 이제 게임하려면 연구해야 돼. 사실 저도 로봇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캐릭터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진짜 이건 학원 가서 배워야 할 정도야. 얘네 외우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얘네 외우는 게 빠를까? 내 생각에 얘네 외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 몇 개 안 돼 이거. 업데이트도 잘 안 돼요 얘는. 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니까. 롤 팀이 15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넘었네. 얘는 100이니까. 액션 영화 주인공인데 152.4cm일 때. 자석 땡기기 중요하지. 어중간하게 못생긴 놈들이 새벽 3시에 거울 볼 때? 잘생겨 보이지. 이 사람은 근데 실제로 좀 잘생겼는데? 재수없네. 다음! 넘어가 이씨. 맨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포장한 차 하면 돈 없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안주에다 술 한잔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서 돈도 없는데 싼 가격에 대충 술이나 먹으러 가야지 하고 들어가면 가격대가 웬만한 술집보다 더 비싸다. 포장마차가 어떻게 서민 술집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싸요. 서민 음식이었던 것 더 비싸다고 생각한 게 더 싸요. 뭐 스타벅스도 옛날에 비쌌는데 요즘에 스타벅스 은근히 괜찮고. 제가 이번에 아웃백을 갔거든요. 뭐 할인 받고 뭐 쿠폰 받고 해가지고 명당 한 25,000원 정도 냈거든요. 근데 그게 싸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커피도 주고 빵도 막 무한리필 해주고 그 빵 심지어 나갈 때 두 개 더 챙겨왔어. 그리고 막 소스도 챙겨주고 그리고 에이드 하나 주고 점심 세트라서 런치라서. 그럼 이제 뭐 에이드 3,000원 그리고 제로콜라 같은 건 무제한 또 리필이에요. 그래서 콜라 두 잔 마셨거든. 그럼 한 잔당 2,000원씩 해서 2,000원, 2,000원, 4,000원 에이드 3,000원 커피 3,000원 보통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빵 개당 1,500원이라고 하면 내가 빵 두 개 먹었으니까 1,500원, 1,500원 나갈 때 하나 포장하고 나갔으니까 빵 세 개 해가지고 4,500원 그렇게 다 하고 메인디시 이제 하고 하면은 가격이 한 만 원만밖에 안 해요. 메인디시가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괜찮은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 국밥이 그냥 만 원도 그냥 넘어가거든. 아 원래는 그 고깃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고깃집 갔으면 더 낫겠어. 농담이 아니야. 야 너 춘내 못해잖아. 아 키키키키. 당근칸 논란이 호들갑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옛 장난감들. 핵실험 장난감이 있어? 설마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홍보했는데 실제로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었대. 야 이 씨. 야 이건 좀 미친 거 아니야? 길버트 씨 어린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 이거 미쳤네 진짜. 세상에 이건 좀 이거 보니까 당근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당근칼이 뭐라고? 이 정도는 돼야지. 어, 세상에나. 와 자식들이 놀이터 구름다리 타다가 머리부터 떨어져도 보고 응? 미끄럼틀 테두리에 옷도 찢겨보고 응? 요즘은 낭만이 없네. 너무 하람자가 돼가지고 그런 당근칼 가지고도 뭐라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흑장난 한다고 구덩이 파서 우물 파본 사람이면 기억질. 그 놀이터 흙이 끝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진짜 끝까지 파가지고 끝장을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근데 그렇게 놀다가 날이 저물어버린 거야.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판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보니까 여러분 이 흙을 한 두세 시간씩 파면은 이 손톱 끝에가 펄해지는 거 알아요? 여기가 초록색이 돼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랑 같이 그걸 파던 동생이 형 나 손이 이상해 하면서 울면서 막 집으로 갔어. 옛날에 그런 거 놀았는데 당근칼이 뭐라고 그죠? 약 만든다고 도리에 나뭇잎 찍고 놀면 하이젠버그 되는 거냐고. 요즘에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남자가 하남자를 만들어. 아 영국 정부가 저 뭐 같은 광고 두 개 벤 먹여버렸대. 영국 유일하게 잘했네. 드디어 수천 판 중에 광고에 나오는 판은 20판밖에 안 돼서 허위 광고로 금지령 때렸다. 이걸 영국이 해내네요. 마우스터치 블루 아카이브 끝이 없네요. 계속 나와 이거. 저는 사울이가 누군지 몰라요. 죄송한데 사울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울이 누군지 모르신대잖아. 괴롭히지 마 알바생들. 아 나는 이거 솔직히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했을 때 블루 아카이브가 만약에 진짜 상남자였으면은 저런 캐릭터로 하지 말고 좀 그 시기한 캐릭터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랄까 위장에서 들어왔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캐릭터는 누가 해야 되냐. 그 있잖아 그 더워서 그냥 그 가리개만. 그래 이런 걸로 콜라보 했으면 이제. 왜 이런 걸로 안 한 거야?
그 일반인 코스프레 한 거 아니냐고. 이런 캐릭터 더 있잖아 이거 말고도. 그죠? 바니걸 멋있게 하나 있거든? 여자? 그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그 여자? 그런 걸로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지 이제 사오리가 누군지 모른대잖아. 사오리는 개성이 없어서 그런가 봐. 어, 그 검은색 흉부 캐릭터 하나 주세요 하면 이제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 어, 그 검은색으로 그 여기 흉부 가린 그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바생도 헷갈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 저기 바니걸 하나 주세요. 아, 바니걸이요? 여기요. 경멸하는 눈으로 봤겠지만 그래도 누군지는 알 거 아니야. 그지? 사오리는 누군지 모른다. 맘토 콜라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저런 캐릭터들로 했으면 어땠을까. 저기 사람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바람이 안 부니까 본인이 도는 거요? 별 위치야? 개발 본능이시라. 아, 그러네. 별 위치가 딱 표정이야? 저기다 돌을 던져라. 어, 안돼 안돼. 한번 페이크를 주면 자유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브라질 1723년 노예 마노 우에는 하루 12시간 넘게 사탕수수를 자른 대가로 집과 밥만 제공받았다. 브라질 2010년 자유인 마노 에우는 하루 12시간 넘게 사탕수수를 자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집과 밥만 살 수 있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낫지 않을까? 그래도 어디 가서 그 어? 병 걸리면 바로 약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 지금 막 맨날 경제가 난리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도 지금 지구 역사상 인류가 가장 잘 살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뭐 이런 생각해보면 그래. 가장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고 뭐 식세기니 뭐 로봇 청소기니 이런 것 때문에 좀 은근히 인간이 이제 노동을 많이 안 하고 살잖아 옛날에 비해서. 물론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감이 갔다. 경제 불황이라면서 명품 소비 1위. 그건 뭐랄까 사람들이 아끼는 곳에 아끼고 명품을 그냥 팍 사버리는 것 같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명품 소비를 왜 하는지 뭔가 SNS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무슨 허세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보복 소비. 그래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에 이렇다고.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도 지금이 그나마 좀 낫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노예. 똑똑한 청년이 아니고 똑똑한 노예. 고학력 노예. 엄마 뭐해. 자살골이야 자살골. 6년 동안 기른 털을 잘라보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삶을걸. 학교 스타가 되는 개강 메이크업. 오, 오 와우. 학사 경고 안 받으면 다 개강이 아니라 개강해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캣맘이 아닌 비둘기맘이네요. 빵맨. 그니까 아니 여기 밑에는 알겠어. 밑에는 오케이. 근데 여기 위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인도음악 같은 소리가 나서 뭔 일인가 했더니 이사용 사다리차가 올라가는 소리였대. 땡큐. 잘한다. 저건 못 따라잡겠다. Thank you. Thank you. Every machine gun.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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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이럴 수가.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양계장 병아리 9천 마리 뭘? 아이구야. 아이구야. 야 임마. 그래. 내가 잡아먹었지. 킹 맞냐? 안 됐구만. 아무도 천연 기념물인 나를 심판하지는 못해. 아우 새끼. 아 그래요? 와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 9000마리 몰살 시켰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어허. 자기가 배고파서 한두 마리 잡아먹은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물어 죽인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지금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수상한 이름. 얘 이름은 꼬지보리래요. 꼬지보리. 아 얘 때문에 나락 보낸 사람 많아? 완전 지뢰네 지뢰. 너네 딸 군대 보내고 싶냐? 딸 군대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인정한다.
그럼 아들은 보내고 싶어서 보내냐? 제가 지금 딸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딸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20살이 됐을 때쯤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뭔가 그때쯤 되면은 진짜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군 기본 훈련을 받는 그런 뭔가, 저는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된다면은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굳이 보내지 않아도 여자들도 그런 군 기본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 화생방이라든지 기본적인 생존 교육, CPR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훈련 상황 있잖아. 뭐 지진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우잖아. 군대 가면은 뭐 생존 교육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 상식이 파괴되는 군대? 100일 휴가 나와서 2호선 타고 한강 지나가는데 금강보다 큰 강이 보여서 충격 먹었다던 충청도 동기. DMZ 넘어가면 그 앞에 바로 평양이 있는 줄 알던 북진 동기. 무당 개구리 등짝을 만져놓고 그거 독 있는 건데도 자기 눈 비볐다가 후손간 김이상궁. 김이상궁이 그 독 대신 있는지 없는지 먹어주는 사람인데. 사람 손은 말벌보다 빠르다면서 말벌에 잽 갈겼다가 쏘여서 왕 주먹 돼버린 루피야. 거무거무로 말벌 펀치. 저기 자기 손바닥에 눈이 떨어졌는데 즉시 녹지 않았으니 눈의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37도 이하라고 주장하던 물약자 동기. 훈련장 코앞에 모텔이 있으니 텐트 대신 모텔 가서 자고 와도 되지 않겠냐던 1박 2일 하사. 그러네. 이 배팅 한 번에 인생을 걸겠다고 했다가 사설 도박으로 현부심당한 도박 묵시록. 도박 많이 하더라 군대 가면 남자들. 총이 너무 무겁다며 아카데미 K2를 총기함에 넣어놓고 자기 총은 차에 두고 반년간 안 들켰던 밑장빼기 종사. 아카데미 K2는 또 뭐야? 이거를 안 들켰다고? 반년 동안? 캬, 이걸 어떻게 안 들켰대? 이거는 진짜 미쳤네. 내 의지로 돈 빌렸으니 갚을 때도 내 맘대로 갚겠다던 자유. 어이가 없네 이거는. 그럼 나도 너 때리고 싶으니까 때려도 되는 거야? 훈련장 기온이 영하 28도를 찍었지만 훈련하면 어차피 몸이 더워지니 상관없다던 엘사 대대장. 영하 28도? 야 안 죽어. 야 안 죽어. 그 냉동고 온도가 마이너스 한 5에서 8도지 않나요? 28도면은 그래서 상식 따지지 않게 되었다. 군대란 곳이 좀 약간 비상식적인 곳이에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 뇌를 비운 다음에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 일본이 이세계물 좋아하는 이유. 군대를 안 가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이세계 경험하죠.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거든. 그 모든 인프라가 없이 돌아가는 그런 곳에 가면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와이파이 없으면은 숨 못 쉴 것 같고 그래요. 어제 청룡 영화상 박진영의 복장과 영화관 영화인들의 반응. 송중기 씨 봐봐. 아... K.S.M. 스미스. 아... 예... 표정 관리가 다 안 돼요 지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 좋아합니다. 네, 너무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어.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29살인데 독서실 여고딩한테 차였다. 그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기다려준 거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한 이후로 마주칠 때마다 맨날 인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죄송합니다 이제 인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거는 제 생각에 왠지 자꾸 뭐랄까 이렇게 막 붙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렇게 막 치근덕 되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잘생겼으면은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부담되는 얼굴이었나 보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뭐 차은우 씨가 안녕하세요 했으면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이 외모지상주의. 개연성이 없어서 루트 끊은 거라고? 그 개연성이 뭔데요? 그 개연성이 잘생기면 개연성이 생기는 거고 못생겼으면 나랑 개연성이 없는 거야? 오! 사다리를 빼버리는데. 빅브레인 타임이라고 했지만 게임이 더 빅게임이었다. 야 저걸 빼버리네 사다리를. 뭐 보는 거야? 날씨? 아 쌓여가지고 괜히 핸드폰 보는 척 하는데. 아 핸드폰 뭐 보는 게 아니고 날씨 보고 있는 거구나 그냥. 꿈을 쫓는 삶.
꿈은 뭐다? 적외선이다. 열을 향해 간다. 열추적. Follow your dreams. 태양 갈 거니까. 실망스럽대 트리가 지자스님이. 아, 이 아래 아래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 많이 와주세요. 재밌게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